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참여한 데 대해 호평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는 정반대인데 두 야권 세력이 요즘 이렇게 사사건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영태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참여한 것에 대해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더민주는 예상대로 재벌 구하기 입법 촉구 운동이라는 비판. 지위와 본분을 망각한 잘못된 판단으로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반응이 뜻밖입니다. 경제를 살리려는 책임감을 보여줬다.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은 위중하게 느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민의당이 북한 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처리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건 역시 더민주와 차별화된 태도입니다. 상대방 흠집내기 공격도 불붙었습니다. 국민의당 측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나라를 세운 국부라고 하자 문재인 대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경제민주화의 상징으로 내세우니까 안철수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있었으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비꼬았습니다. 제1야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속도를 내면서 두 세력의 성향 차이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